나경원 씨는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내내 다 그렇죠. 요직에 있었고 또그 핵심이었죠. 네. 그런데도 이제 어떤 책임도 안 지는 거죠. 과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이런 막 국정농단을 방조한 행위 또각 비리들을 덮어주고 무마하고 그 앞에 대변인 돼서 이제 여론을 호도했던 행위들에 대해서 단한 차례도 책임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책임 묻지도 않아요, 우리 사회가. 이게 문제인 거죠. 네, 지금 여기저기서 많은 뭐 정치적인 일들도 있고 조중동의 뭐 기사들도 있고 선거 처리고 막 지금 막 분위기가 그런데요. 며칠 전에 우리 박사님께서 어제죠.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10년 전 학교 폭력의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선수 생명을 끊어야 한다느니 평생 속죄하며 살아야 한다느니 하는 요구가 빗발칩니다. 10년 전 나라에 빨대 꽂아 사익을 챙겼던 대한민국의 일명 이명박파의 핵심 멤버들은 양대 도시의 유력 시장 후보입니다. 제가 이거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국정원에서 실질적으로 MB 시절에 국정원에서 불법 사찰 문건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박지원 국정원장이 정보 공개를 원한다면 정보위에게 공개를 하겠다라고 나왔는데 이런 게 나오고도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서울시장, 부산시장이 된다고 나오는지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박사님이 어떤 SNS,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써주셨습니다. 오늘 할 얘기하고 좀 상통해요. 네. 학생 얘기니까. 네. 학교폭력, 저도 학교 다닐 때 학교폭력 피해자였어요. 네. 40년도 넘은 일인데, 지금도 이제 그때 일이 가끔씩 기억나요. 오래가죠. 학교폭력 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학교 폭력뿐만 아니라 뭐 어떤 폭력이든 간에 폭력의 피해자가 되면 오래 남아요. 응어리가 오래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뭔가 이제 세상을 보는 기본 태도 간단히 얘기를 하죠. 정의의 여신. 정의의 여신 이름이 뭔지 혹시 기억하세요? 승리는 나이키요. 그렇죠. 나이키. 나이키죠. 한 손에 그 저울과 칼을 들고 있잖아요. 저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비례성의 원칙이에요. 학생들이 저지른 범죄는 별도로 다루잖아요. 주로 이제 학교에서 징계하는 걸로 끝나고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 형사처벌 면제해주고 학교폭력도 이제 학생들이 저지른 거예요. 아직도 좀덜 자라고 불안정할 때. 그래서 요즘 진행되는 걸 보면은 저게 좀 비례성의 원칙에 맞나.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는 뭐, 자기를 이제 뭐 칼들이 됐든 아니면 뭐 돈을 뜯었든 옛날 기억을 생각하면은 그 아이들이, 그 젊은이들이 TV에 나올 때마다 속이 상하고 계속 아플 거예요. 트라우마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그 미래를 완전히 끊어놓는 게 정당하고 정의로운 것인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제 생각은 별도로 우리 사회는 거기에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죄의 큰 죄를 저지른 것처럼 이제 아예 뭐 국가대표 자격 박탈, 선수 생명을 끊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뭐 그런 심리 이해해요. 그렇죠. 뭐 본인이 학교 폭력 당한 사람들도 많을 거고 자식이 학교 폭력 당한 사람들도 많을 테니까 그런 심리는 이해해요. 근데 그런 심리가 있다면 왜 우리는 다른 폭력에 대해서 이렇게 둔감한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명박 정권 때 어땠어요? 그죠? 저도 기억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때가 제가 첫 번째 책을 낸 때였어요. 2008년 5월에 서울은 깊다라는 책을 처음 냈었는데 바로 이 상암동에 이제 국민은행에서 나와서 국민은행 퇴직자들끼리 모여서 이제 작은 기업을 하나 만들었어요. 퇴직자 그리고 이제 국민은행에 잘 계시던 분이 그 퇴직자들 살 길을 마련해 준다고 스스로 퇴직해서 이제 스스로 기업을 차리고 퇴직자들만 모아가지고 해고자들만 명예 퇴직자들만 모아가지고 회사를 따로 차렸던 거예요. 굉장히 이제 공익적 정신이 투철하신 분이고 그런 분이었어요.
그분이 제 책을 보고는 그책 가지고 한번 자기네 직원들한테 강의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강의하러 갔었어요. 당연히 그분을 만나러 간 거지, 아는 분이었으니까. 근데 갑작스럽게 자리를 떴어. 안 보여. 며칠 후에 알고 봤더니 일본으로 갑자기 갔대요. 회사도 다 이제 놓고. 그게 무슨 사건이었냐면 그 유명한 이명박 정권의 민간인 사찰 사건이었어요. 그분이 민간인 사찰 대상 알려진 것으로 1호였죠. 별것도 아니에요. 그 이명박을 이제 좀그 비판하는 SNS 아닌가? 동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가? 동영상을 공유했다, 자기들. 공유했다는 죄로 이제 그 뒤지고, 당시 뭐, 한나라당 의원들은 뭐이 사람을 용공문자로 몰려고 별별 얘기들을 다 했었죠. 집안에 이상한 책이 있다는 둥 그러면서 그랬어요. 일단 뭐 민간인 사찰 뭐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잘 아다시피 이제 4대강 자원외교 방산 정상비리. 비리 하듯이 온갖 비리가 지금 뭐 이제 징역 17년 선고 받을 것도 사실은 많은 근데 비리들을 좀 뇌물만 한 거예요? 예, 많은 비리들 덮어준 거잖아요. 덮어준 상태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하는 데에서 민간인 사찰에서든 아니면 비리에서든 예를 들어서 BBK에 대해서 뻔히 이제 자기가 만들었다고 했는데 예. 주어 없다라고 얘기한 자기가 사람은 만들었다. 서울시장 후보고 나경원. 그렇죠. 그 다음에 민정수석으로서 민정수석 맞죠? 민정수석이었나요? 정무수석. 정무수석, 예. 박형준은 정무수석으로서 정무수석. 예, 모든 이제 그 이른바 이 정치적 그 불법 행위들을 그렇죠. 방조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수행했겠죠. 네. 뭐 어제 MBC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에 보고가 됐다고 하면서. 예,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인데 부산시장에 좀 1위 후보란 말이에요. 좀 우리가 왜 그동안 이제 이런 그 비 또는 반민주적이고 또 대단히 불의한 정의롭지 못한 불의한 이런 행위를 했던 사람들, 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갑질을 했던 사람들, 좀 학교폭력도 일종의 갑질이니까 이런 사람들의 죄는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다 까마져 까먹어버리냐? 그렇잖아요. 일진이 있으면 일진 두목이 있고 일진에 멤버들이 있을 거 아니야. 다 일진의 멤버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너무 관대한 거죠. 그죠? 똑같은 사람들인데요. 똑같은데 학생 때 학생도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다큰 사람들이었고 어른들이었고 학생 때 아직 이제 지적으로나 그좀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저지른 가해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10년이 지나도 잊지 않고 비난하는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대한 거죠. 과연 정의로운가? 우리의 정의란 무엇인가? 다시 묻게 만드는 거잖아요. 답답한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학교폭력 가해자들을 비난하는 것의 10분의 1만큼이라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게 과연 정당했는지 물어보는 태도가 좀 필요한데 전혀 안 물어보는 거죠. 뭘 했는지. 했으면 어때? 심지어. 했으면 어때? 더 나아가서는 그거 잘한 거야. 과거까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답답하고 좀 암담하죠. 어떻게 보면 국정농단 세력들인데요, 그렇죠. 아직도. 국정농단 뭐 가담했던 세력이고 이제 그뭐 박근혜 정권 때 이제 박형준 씨는 오히려 이제 친이계라고 그래가지고 뭐좀 야인이었으니까 나경원 씨는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내내 다 요직에 있었고 또그 핵심이었죠. 그런데도 이제 어떤 책임도 안 지는 거죠. 과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이런 막 국정농단을 방조한 행위 또각 비리들을 덮어주고 무마하고 그 앞에 대변인 돼서 이제 여론을 호도했던 행위들에 대해서 단한 차례도 책임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책임 묻지도 않아요, 우리 사회가. 이게 문제인 거죠. 박사님, 만약에 박형준이나 나경원이 민주당의 잣대를 들이대면 민주당 사람들이었으면 저렇게 후보로 뻔뻔하게 나갈 수 있을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도 좀 그런 얘기를 황당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박원순 시장이 목숨을 끊었어요. 이제 뭐 냉정하게 이 상황들을 좀 따져보자면 뭐 이제 당사자가 성희롱이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박 시장의 모든 것은 아니잖아. 그죠? 근데 이제 여가부, 심지어 여가부 장관이 그랬단 말이에요. 우상호 의원이 박 시장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한 거는 2차 가해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박시장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한게 2차 가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런 식이라면 지금 박정희가 했던 그이 여성에 대한 폭력은 얼마나 이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죽음 그런데 박정희 직전까지.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이라도 그런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느냐고. 그런가요? 그죠? 박정희는 아니, 죽는 날까지도 옆에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 옆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한 번도 뭐 박정희 계승을 얘기하는 거는 2차 가해다. 정신 얘기한 적이 없고, 김학의 출국 금지를 문제 삼는 거는 2차 가해다는 얘기를 한 적도 없어.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김학의 면죄부 주기 위해서 출국 금지가 잘못됐다고 지금 면죄부 준 행위도 2차 가해고, 출국 금지를 문제 삼는 거, 수사하려고 했던 걸 자체를 문제 삼는 것도 그렇게 보면 2차 가해가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데서 한마디도 얘기를 하지 않는데, 오직 우상호 예비 후보에게만 2차 가해자이니까 후보직에서 사퇴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정말 공정한 건가, 우리가? 세상이 왜 이런가 말이죠. 그왜왜 이렇게 이래요 진짜. 억울하게 만드는가, 사람들을. 진짜 그렇습니다. 그죠?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저책 제목이 왜 망월패견이냐면, 우리가 정말 지져야 될 개라면, 언론이 이제 사회, 개가 뭐예요, 원래? 원래 개는 지금의 반려견이지만, 원래 개를 기르는 이유는 도둑놈은 지지라고 지는 거잖아. 집 지키는 게뭐집 이런 지키는 개죠. 사냥개도 그렇고, 사냥개든 뭐든 간에. 네. 위험으로부터 주인을 지키라고 기르는 거였어요. 도둑 보고 지져야지, 왜 달을 보고 짓냐고. 그 뜻이구나. 그죠? 망월패견. 네. 도둑 보고 지져야 돼요. 진짜 도둑들은 따로 있는데, 네. 정말, 그렇죠? 성적을 무슨 뭐 D에서 A 플러스로 올린 게 10과목이야. 강사의 재능입니다. 그런 거 보고는 안 지죠. 표창장, 이거, 야, 세상에 이런 표창장을 어떻게 위조하나 싶은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많이 지저댔어요. 우리 사회가, 검찰이, 언론이, 사회 전체가. 그런 망월패견이에요.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보고 분노하는가? 왜 김수영 시인이 왜 우리는 사소한 일에 분노하는가라는 글을 썼잖아요. 근데 분노의 대상, 공분의 대상을 제대로 봐야죠. 학폭에 대해서 분노한다면 국가폭력에 대해서 더 분노해야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쪽은 잠잠하고, 저들이 이명박 정권 때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이명박 정권의 온갖 부도덕하고 불의하고 또 불법적인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앞장섰는지에 대해서는 아예 묻지를 않아요. 한국 언론이 묻지를 않으니까 시민들도 묻지를 않게 되는 거죠. 예. 잊어버리고. 근데 거꾸로 이제 이 학폭에 대해서는, 아, 뭐, 10년 전에 아직 10대 어린아이의 한 일인데,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이제 그 인생을 아예 앞날의 인생을 다 끊어버리려고 하는 정도의 이런 이제 대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회가. 좀더 공정해졌으면 좋겠고, 좀더 공평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스스로가 무엇이 더 온당한 처사인가? 10대 어린아이가 한 폭력이 더큰 죄인가? 40, 50대 되어서 이른바 나라 살림에 빨대 꽂고 같이 농단했던 사람들이 더큰 죄인가? 누가 더큰 죄인가를 좀 따져봤으면 좋겠어. 어느 게더큰 그냥 한쪽에만 너무 눈 감아주고 한쪽에만 너무 죄인가를.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 같습니다.